우리 인생은 늘 준비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학생 때뭘 준비하시죠? 주로? 시험을 준비하셨죠? 예. 그 시험은 왜 이렇게 많았는지 중간에는 중간고사가 있고 또 학기 말에는 기말고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주로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벼락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꾸준히 공부하셨습니까? 예. 저도 주로 벼락치기를 많이 해서 기억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대학 가기 위해선 또뭐 준비해야 되죠? 대학 가기 위해서 입시 준비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취업하기 위해서는 뭘 준비할까요? 네, 취업 준비하죠. 네, 여러분들 무엇인가 늘 우리는 준비하며 살고 또한 이 준비와 더불어서 기다리며 삽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기다리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학교를 기다리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뭔가를 몰라서 그렇지 이 학교에 들어가면 무엇인가 친구도 있고 좋은 게 있다 생각하고 학교 갈 것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학 가서 무엇을 기다리는지 아세요? 졸업할 날만 기다립니다.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취업을 하고 뭐 결혼을 하고 늘 우리는 준비 아니면 기다림 속에서 늘 무엇인가를 갈급하며 또 기다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분명히 그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곳으로 동일하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믿는 우리들도 이제 주님의 그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고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인데 이 대강절이라는 뜻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 역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한 준비했는데 이 사가랴는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고 또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사가랴가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오늘 5절에 보시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가랴가 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시면은 유대왕 헤롯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헤롯은 이둠의 사람으로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둠의 사람이라고 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이둠의 사람이라는 것은 에돔 족속이고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서의 후손은 늘 하나님의 그 민족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르비딘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 때 그들을 공격한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죠. 그렇죠? 그 아말렉 족속이 바로 이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방해하고 또한 그의 포악함을 하나님 나라에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 유대왕 헤롯과 그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유대왕 헤롯이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서 유대왕을 만나면 나에게 알려달라, 그럼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자신의 길을 그냥 갑니다. 그랬을 때 이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두 살 아래의 남자 아이들을 모두 학살하는 그런 포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지 벌써 40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어떤 책이죠? 예,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 암흑과 같고 영적으로도 어두운 이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면서 이 사가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데 그가 어떻게 행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한 후에 이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이 당시에 정혼이라는 제도는 약혼과 결혼 사이의 중간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이 삶으로는 같이 살지 않고 결혼을 1년 후에 하면 이제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혼을 했던 그 1년의 기간에 그 마리아가 아이가 잉태되는 그런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봤을 때 자신이 정혼한 아내에게 다른 사람의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것, 그것은 율법적으로 돌로 쳐 죽여도 합당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결정한 그 결단은 뭐였냐면 가만히 그 정혼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그 율법의 그 문자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행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가랴가 또한 그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았다는 것은 그의 평생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사랑과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가랴 시대 때에는 그가 자식이 없다는 것, 특별히 이 제사장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그 아들이 맡아서 계속해서 내려가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한나가 있었죠. 한나가 무자했을 때 그의 남편이 바로 엘가나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가랴 시대 때
제사장, 특별히 제사장이 아내가 없을 때에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 랍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무자한 사람들은 그 아내와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얻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에 위법된 이야기였고 또한 하나님 말씀과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나의 그 남편 엘가나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가 다른 아내를 취해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비록 랍비들이 그 율법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내만 사랑하고 그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대로 살면서 그 죄를 미워하고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욥기서에 나오는 욥입니다. 이 욥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이 욥이 어떻게 그 자녀들을 관리했냐면 이 자녀들의 생일 때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생일잔치 해주시죠? 요새는 자녀들이 생일잔치 해주시죠? 그런데 이 당시에도 그 생일날 자녀들을 불러다가 생일잔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혹시 이들이 생일을 축하하며 파티를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는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지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생각하고 그 욥은 자녀들 위해서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녀들의 신앙생활 죄와 멀리하는 그 생활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 역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그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일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말씀의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오심,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사가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가랴를 만나 주신 것 같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놀라우신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의 자리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심으로 왕이신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사가랴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시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있으면서 그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가랴가 무엇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겠습니까? 예, 그의 자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자녀를 놓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 한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의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나와서 울부짖을 때 그 하나님의 영성이 떨어진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소리내지 않고 그러나 그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 입을 조아리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가랴도 한나의 심정으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들을 구했는데 하나님께 그 아들을 구하되 그 아들만 구한 것이 아니라 사가랴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어두운 정치적인 생활과 또한 영적인 그 어두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라기서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예언이 적혀져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낼 것인데 사람들의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또한 비껴나간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그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사가랴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 아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아들로 하나님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가랴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엘리야를 사가랴를 통해서 낳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에게 아들을 주셨듯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제자가 돼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실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심으로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받습니다. 구약에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부류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의 한 부류가 바로 이 사가랴가 만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시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을 이 사가랴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에게 아들을 줄 터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다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 말라기 말씀을 온전히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7절에 보시면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의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그 아들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는 그 좋은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마리아에게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리아가 처녀였습니다. 사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야기했을 때 성령께서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 마리아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에게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아들 요한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이 사가랴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엘리야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아합 왕에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쫓겨다니는 그 신세로 도망다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아합과 함께 있는 그 바알과 또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분이 너희의 참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의 마음이 다 하나님께로 있지 아니하고 바알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그의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그런 태양신입니다. 비를 내리고 태양을 비춰주고 또한 풍요롭게 하는 그 신이 바로 바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더 우리가 경성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재물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는 중간에 섰습니다라고 하면 무엇을 섬기는 자입니까? 예수님, 저는요 하나님도 좋고 또한 세상도 물질도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물질도 줘서 저를 풍요롭게 살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그 둘 다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재물이면 재물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선택을 준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셔서 그 물에 있는 그 짐승을 재물을 태우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면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세리는 자신이 받아야 할 그 세금만 받고 군사들은 자신의 요에 만족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은 자녀면 자녀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자녀면 그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 같이 동일하게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있지 않을 때 세례 요한은 그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그 골짜기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을 받고 또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그 산들을 깎아서 평탄하게 주님을 오심을 예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치는 그 선포가 바로 사가랴의 선포였고 사가랴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말씀을 붙잡고 그 말라기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가랴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려야만 우리는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좋은 소식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리심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